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 영상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를 보시고 분노를 폭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사들이 손님인 환자들에게 인심을 잃어도 단단히 잃은 모양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의사의 전문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선을 지키자는 말씀이었는데 의사들이 환자를 돈으로만 보고 과잉 진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 많이 답답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답답한 가슴을 뚫어드리기 위해 우리 시대의 돌팔이 나쁜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번에는 의사협회에서 뭐라고 할까요? 하여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부터 나쁜 의사를 가리키는 말이 있었죠. 돌팔이 의사. 돌팔이는 엉터리 실력을 가지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사들이 우리 시대의 돌팔이인지 알아보고 이런 나쁜 의사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돌팔이 의사 첫 번째, 환자 질문에 무성의하게 답하고 짜증을 낸다. 많은 환자 보느라 피곤하고 지쳤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걸 손님인 환자에게 드러내면 기본 태도부터 안 된 것이죠. 환자인 우리들도 어렵게 실례나 되지 않을까 눈치 보면서 걱정하면서 물어보는 건데 그걸 그렇게 툴툴거리고 답할 수밖에 없는 건지 참 화도 나고 한심할 노릇입니다. 뭐 사자 들어간 직업이고 우리들이 선생님 선생님 불러주니까 자기들이 환자 위에 군림하는 무슨 다른 계급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의사들은 의술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는 서비스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고 궁금한 것이 많죠. 그래서 묻는 것인데 무성의하게 답하고 짜증을 낸다면 자신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손님인 환자를 대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를 갖추지 않은 의사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돌팔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돌팔이 의사 두 번째,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해 설명한다. 그래요, 그래. 그 어렵다는 의대 나오고 박사까지 되었다는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마치 자신의 그 높은 학식을 자랑이라도 하려는 것이냐 환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전문 용어 섞어가며 말하는 것은 좋은 의사라면 분명히 하지 않을 행동일 겁니다. 의사가 환자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또 눈높이를 맞춰서 자상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건방지고 군림하는 자세를 가졌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못 알아듣게 설명하는 의사라면 그게 돌팔이지 다른 게 돌팔이겠습니까? 제가 만났던 돌팔이 중에 하나는 저한테 설명을 하면서 책꽂이에서 의학 전문 서적을 펼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참나, 의학 전문 서적을 왜 제가 봐야 합니까? 자기가 요약해서 설명해야지. 우리가 피해야 할 돌팔이 의사 세 번째, 환자에게 묻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 병원에서는 자기들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설명도 없이 서류양 쭉 메밀고 이거 서명하라고 하면서 정작 환자의 의사를 정확히 물어봐야 할 때 묻지 않고 하기로 했던 검사나 치료, 처치 등을 넘어 의사 임의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청구하죠. 진단과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과거 병력을 환자에게 묻지도 않고 약을 장기 처방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조직 검사만 동의했는데도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가 있기도 했죠. 의사 마음대로 쌍꺼풀 수술한 사례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아주 많을 거예요. 지네 마음대로 한 거. 환자는 의사가 묻지 않으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모르고 의사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환자에게 분명한 의사를 묻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기본도 되지 않은 돌팔이 의사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돌팔이 의사 네 번째, 과잉 진료를 한다. 환자를 호갱으로 하는 의사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환자들과 건강보험에 부담을 지우는 과잉 진료를 하는 의사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병원들은
진찰, 검사, 수술,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 습가를 받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환자를 되도록 짧게 많이 진료하고 개별 환자에게 필요도 없는 많은 검사를 실시해서 수익을 내려 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과잉진료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 치료도 충분한 만성질환 환자에게 입원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미 같은 효능을 가진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병원에서 만든 약을 사라고 관건을 하기도 하죠. 진단과 치료에 필요도 없는 엑스레이, CT, MRI 등을 찍게 합니다. 심장에 심각한 증상이 없음에도 환자에게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질환치료에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도움이 될 것처럼 홍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잉진료를 받으신 불쾌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피해야 할 돌팔이 의사 다섯 번째 마지막 사무장병원. 대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본을 대고 의사를 고용한 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뭐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모두 나쁠 리는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병원을 자본의 논리에 따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환자보다 돈이 먼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진료 시간은 짧고 의사는 자주 바뀌고 과잉진료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해대기 일쑤입니다. 진정 돈보다 환자만을 위해 환자의 눈높이로 성심성의껏 진료하고 치료해주는 의사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삭막해지겠죠. 여전히 좋은 의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슈바이처 같은 의사는 아니더라도 고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한 의사를 만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돌팔이 의사들에게 피해보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